안녕하세요. 엔젤 트위터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아침 딸아이로부터 카톡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일자로 뉴질랜드가 럭다운할 수 있으니 엄마 어차피 금요일날 장 보니까 하루 당겨서 오늘 미리 장 보면 어떻겠냐고 그 문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모든 일 다 미뤄놓고 장 볼 리스트부터 작성한 후 흑자재를 사려고 금요일마다 장을 보는 핵앤세이브에 갔습니다. 목요일 정오인 시간인데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차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렵게 주차 자리를 찾아 차를 주차한 후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상한 대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바빠 보였고 물건의 가격 표시는 바닥에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의 카트에 밟히고 있었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 라디오를 손에 들고 뉴스를 들으면서 장을 보는 키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물건 정리하면서 보니 사과를 사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마감 30분 전, 그러니까 9시 30분에 팩앤세이브에 다시 갔습니다. 정오에 왔을 때랑은 다르게 정육 코너 매대가 비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빵 코너 매대도 비어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코너도 빈 매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화장지 코너도 텅 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정제 코너는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비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도 비어있는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 카트에 가득 담겨져 있는 화장지 보이시나요? 제가 나온 시간이 마감 직전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주차장은 아직도 꽉 들어차 있는 차들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19일자로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 그리고 20일자로 11명이 추가되어 뉴질랜드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39명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했으나 일부 관광객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로 여행객이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3월 19일 자정 11시 59분 국경 폐쇄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여 최소 3개월 후에나 국경 폐쇄가 해체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타이완 방역 시스템의 모델을 참고하여 10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투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항상 만들어가는 민족이기에 이 시간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시간일 줄 믿습니다.